늘 좀 자기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뭔가를 누구한테 얘기를 해드리거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한번 다듬어 봐야 된다. 21년보다는 20년에 뭔가 좀 다양한 거 좀 활발한 걸 해보려고 많이 이제 친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부분들, 그런 사례들, 상황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 좀 들어볼 수 있어서 그런 점 너무 좋았고요. 다른 부분에 저희랑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그 분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글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서 학습자로 공부해주신 게 저는 되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게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교수님께서 과제를 주고 저희가 그걸 수행한 걸 보면서 일일이 피드백을 주셨던 점이 좀 가장 좋았습니다. 사실 비슷한 D급들끼리 이런 하나의 주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상인분들과 같이 토론하는 기회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 상인분들을 알게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사실 지식 교류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을 좀 고충이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시작 단계에서는 오프라인 어떤 접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. 멘토 멘티 데이를 강제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의미가 굉장히 있습니다.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하나의 컨셉으로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 그런 장이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.